드디어 내일입니다. 2년마다 개최해야 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을 하는데요. 공예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더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미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예술 분야가 바로 공예인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친숙하고 관심이 가는 예술 분야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박상원 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공예 비엔날레가 내일 개막을 하는데 주제를 보니까는 공생의 도구더라고요. 네, 공생의 도구인데요. 네. 이 공생의 도구는 오스트리아 사상가 이반 일리치의 저서에서 차용한 주제입니다. 네.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비판하면서 우리 인간이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사용하고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고민과 협동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야기와 주장에 주목하게 된 건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이 크겠지요. 네.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린 그런 그 감염병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그동안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하고 또 무분별하게 버려온 그런 도구들이 오히려 인간을 거꾸로 역습을 해오는 것. 네. 그리고 또 나 혼자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이 세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됐잖아요, 이번에요. 그렇죠. 예. 서로가 서로를 잘 살게 하려면 도구를 어떤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 그리고 또 우리 또 지구와 환경에게 어떤 도구가 이로울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를 택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공예의 가장 그 본질에 접근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계 32개 나라에서 309명의 작가가 1192점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네. 40일간 진행되는 이번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함께 해주십시오. 네. 네, 공예를 공생의 도구로 표현을 한 건데요. 네. 이번 비엔날레 여러 가지 전시와 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제를 잘 표현하려면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 전시에는 어떤 감독이 참여하게 됐나요? 이번 전시 임미선 감독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네. 하게 했는데요. 공예 전문 기획자고요. 그 본 전시와 학술 프로그램 같은 중요 행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예를 물론 전공했고요. 네. 한불 수교 130주년 코리아 나우 한국 공예전 감독 또 클레이크 김해 미술관 감독 네. 관장 그리고 또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의 공예 본부장을 거친 이론하고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오. 많지 않은 공예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력에 걸맞게 네.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공예답고 가장 공예스러운 비엔날레를 구성해 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비엔날레 프로그램 모두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살짝 미리 보기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차근차근 얘기를 좀 풀어볼 텐데 본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올해의 주제 공생의 도구를 네.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4개 나라에서 100명의 작가가 600여 점의 18,000여 피스의 오, 작품을 선보입니다. 네. 뭐 노동, 생명, 언어, 아카이브 이렇게 네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는데요. 네. 공예가 우리의 삶과 생명에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올해의 주제어 노동, 생명, 언어, 아카이브 이런 데 모든 작품이 이제 다 이렇게 대변 네. 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예 문화 향유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뭐, 그 꽃꽂이, 술차, 음식 함께하는 공예 향연. 네. 그리고 또 업사이클링 워크숍도 있고요. 사전 네.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아마 이건 너무 미리
가보실 수는 없었지만 정말 가보시면 깜짝 놀랄 올해의 화제작이자 인증샷 명소로 아마 크게 소문이 날 것 같은데요. 사진 찍기 명소. 네, 네 그럼 네. 공예 탐험 바닷속으로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그 코바느질, 코 손뜨개질을 하는 그런 무리아나 작가가 있는데 네. 이 작가가 하나하나 실로 코바느질을 해갖고 그 바닷속 풍경을 이렇게 그 재현해냈는데 네, 우리나라의 네. 그 한승재 그 아트 스피커를 만드는 한승재 네. 작가 콜라보한 겁니다. 네. 거대한 바닷속 풍경 한실 전체가 그거거든요. 한실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시각뿐만이 아니라 예 네. 촉각 또 뭐 청각 이런 오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아마 최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초대 국가 간의 전시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프랑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초대 국가 간 제도를 도입했는데 프랑스가 주민국으로 모셔지게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된 건 처음입니다. 네. 예, 프랑스를 대표하는 공예협회가 아틀리에 아트드 프랑스가 있는데 작년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네. 작가 작품 선정 그리고 기획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오브제 타블로 감촉의 프랑스라는 주제인데 낯설지만 아주 매력적인 그런 프랑스만의 그런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 네. 35명의 작가가 156점 251피스의 작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하면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프렌치 감성이 가득한 영화를 통해서 프랑스 공예의 미학까지도 이렇게 애둘러 볼 수 있는 그런 초대 국가 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 또 초대 국가의 날 행사 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술의 나라 프랑스 그리고 문화도시 청주의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시회 작품을 보면 부피도 상당히 크고 무게도 네. 굉장한 그런 전시 작품들 볼 때는 좋은데 이제 이걸 또 이렇게 국내로 들여올 때 특히나 해외에서 가져오실 때는 요즘에 또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국제 운송비를 3배 이상 치솟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가뜩이나 예산이 딸리는데 이중고를 겪었고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전시의 피스만 해도 18,000이 넘는데 네. 이것들이 제대로 다 왔을까?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데도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네. 또 그보다도 그 전에 참여하려는 작가 과연 있을까? 또 참여하기로 약속한 작가가 과연 작품을 보내올까?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상황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럼에도 여러 작가가 외국의 작가가 들어와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내일 바로 열게 돼 있는 이 시점에서는 네. 행복한 고민이죠. 네. 네. 그리고 청주 국제 공예 공모전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수상한 공모전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오늘 오후 저녁 7시에 그 비엔날레 주 전시장이 문화 제조창 본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 5층의 공연장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아, 시상식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내일 본격적인 개막 개장을 하니까 오늘이 전야제 형식인데요. 아. 그 작품 대상 공예 부문하고 기획 아이디어 대상 공예 도시 그러니까 공예 도시 랩 부문이 있는데 네. 이 수상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했는데 2년 전인 2019년 공모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작품이 응모가 돼갖고 저희 그 공예 비엔날레와 공예 공모전이 국제적으로 이런 위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대상은 어떤 작품이? 예, 그 제주의 젊은 작가 정다혜라는 분이 말총 빗살문이라는 것으로 대상 5천만 원의 상금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요? 예, 전통적으로 갓을 만드는 재료가 말총인데 이것을 아주 현대적으로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용기를 만들어냈는데 네. 옆에 가면 바람에 흔들릴 손으로 이렇게 해도 흔들릴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만든 작품인데 국내외 심사위원들의 아주 극찬을 이구동성으로 받았고요. 그렇군요. 이런 작품들을 비롯해서 100
14점 모두가 전시되니까 현장에서 확인하시면은 네. 아마 공예의 진수를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 진수를 확인하러 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일 개막을 합니다. 꼭 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시를 보고 사진도 찍는 거 너무나 좋은데 가끔씩 이제 공예 작품 제 취향에 맞는 건 좀 사고도 싶거든요. 혹시 마켓도 열립니까? 아, 그러면요. 뭐 네. 생활 미술 작품 이런 용기 작품이 바로 공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마켓이 빠질 수 없고요. 문화재유청 야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네. 청주 지역 공방, 청주대 공예과 그리고 그 한국 공예관, 도토리시 등의 그 어떤 판매 부스가 들어서는데요. 네. 예, 사실은 마켓이라는 것은 비엔날레 입장권 없이도 다 구경하시고 사실 수 있어요. 입장권 사지 않아도. 예, 물론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광장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사실은 마켓만 오고 그쵸. 보고 가시면 섭섭하지 아쉽겠죠. 않습니까? 네. 또 그 비엔날레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그 비엔날레가 만든 어떤 굿즈도 있고요. 네. 또 그 파트너사의 상품도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네. 비엔날레도 보시고 또 이런 굿즈도 사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문화재도창 본관에서 이루어지지만 청주 전역의 미술관들과 함께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미술관 프로젝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 지역의 7개 그 국립, 공립, 사립 미술관 박물관이 함께하는 네. 미술관 프로젝트 아트브릿지라는 건데요. 네. 현대미술관 청주. 네. 그리고 국립 청주박물관, 네. 청주시립미술관, 네.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제 쇠마미술관, 우민아트센터, 스페이스문미술관, 네. 우민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네. 전시와 체험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화재조창 일대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함께 있으니까 네. 문화재조창에 첫날 오셔서 비엔날레 보시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보시고 또 청주에 맛있는 음식과 또 관광지 유적지도 둘러보시면서 다음 날은 그 미술관 프로젝트 네. 아트브릿지에 함께 참여하시면 청주를 제대로 예술과 함께 느끼는 그런 1박 2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은 CJB 또 바로 옆에 근처에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도 좀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온라인 비내 비엔날레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직접 대면적인 행사를 축소시키니까요. 대폭 축소시키니까 본전시를 비롯한 그 초대 국가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공예 공모전, 공예 워크숍, 크래프트 캠프, 미술관 프로젝트 아트브릿지 같은 것들이 당연히 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360도 VR 촬영을 해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VR 갤러리는 아주 기본이고요. VR 갤러리는 뭐 이렇게 쓰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작가의 그 작업 과정이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보셔서 작가의 내면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작품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의 사실은 온라인 전시의 시그니처인데요. 그 전시장 실내를 그래서 작품 위와 옆에서 다 드론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그 신선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드론 투어가 있습니다. 네. 국제 전시에서도 이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 아주 자신 있게 내놓는 것이고요. 또 소리를 이용해서 공예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ASMR 공예 그리고 전지적 1인칭 작가의 시점으로 촬영해서 소개하는 브이로그 공예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겠지만 네. 직접 관람, 직관보다 더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직관하십시오. 예. 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이제 40일 동안 펼쳐지는데 드디어 내일 개막을 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내일 개막을 하니까 40일 동안 마음껏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 박상원 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